바바라님, 별일 없겠지. 혼자 약초를 채집하러 가셨는데 아직도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보고해야 하나? 네가? 아, 기사단에 보고한 후 있을. 그럼 부탁할게. 울프 형, 그쪽으로 가서 찾아봐. 여행자로군요. 여긴 어쩐 일이에요? 그랬군요. 위험한 일은 없었... 이상하죠. 이 주...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바바라님! 아, 여기에도 안 계셔... 어? 인기척이... 저... 그게... 좀... 그래요. 제가 여기 있다는 거... 어?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! 좀 더 가까이 가보자. 저 사람은 엘버트 씨 같은데. 저 사람이 여긴 웬일이지? 바바라님! 여기 계세요! 나? 바바라님께 약재를 드리려고 성당에 갔었는데 얼마 전에 바바라님께 치료를 받을 때 성당에 어떤 그 원료가? 아마 아무튼 여기로 채집하러 오셨을 거라. 또 난 바바라 팬클럽 그래서 잽싸게 울프 영지로 닿다면 성당에 가져다 드려야겠다. 어, 그 표정은 뭐야? 바바라 팬클럽에 대해서 설명하. 바바라님이 정말. 네 말도 일. 바바라님은 붉은 고리고리 열매를 채집하러 오셨으니 이 열매가 빅토리아 수녀가 다른 수녀들에게 바바라님이 붉은 고리고리 열 그리고 이 근처 아, 너 오다가 님 일부러 날 피하시는 게 그렇지? 그래. 그래도 맞다. 붉은 고리고리 열매를 좀 줄게. 그분은 가셨나요? 휴, 감사해. 제 입으로 말하기 전 몬드성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. 사람들도 좋아해줘서 성당에서도 제 무척 기쁘지만 장을 보거나 악의 없이 그냥 사인을 받. 절 좋아해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각 그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때론 저도 힘에 부친. 성당에 있을 때조차 인사를 건네러 오는 사람도 있. 사실 오늘은 터너 씨의 기침약에 쓸 고리고리 열매를 찾아야 하기도. 혹시 그 느낌 아세요? 너무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라 저도 모르게 돌아가는 걸 까먹었지. 없어요. 제가 주변에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... 어? 바로 이거예요. 제가 정말 큰... 엘버트 씨는... 하지만 지금 가... 일단 돌아가요. 가서 엘버트 씨... 제가 알고 두 사람도 알고 바르바토스 님도 아실 텐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... 게다가 전 성당의 부재잖아요. 어쨌든 이... 후, 드디어 나왔네. 그래서 오래 머물며 기분이 유쾌하려면 참 여기까지 온 김에 전에 터너 씨에게 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. 일단 가서 상황을 살펴. 근데 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? 한참도록 돌아가지 않... 게다가 성당의 철이... 정말 감사해요. 또 무슨 일이니? 바바라님을 만나... 그렇구나. 그럼 한동안은 못 오시겠구나. 그래주면 정말 다행이지. 그럼 가서 성당 주변은 오가는 사람. 원래 바바라 부제님 혼자서 하시던 일인데 혼자서도 문제 없다면서. 근데 매번 청소가 끝나. 그래서 바바라 부제님이 너 이러면 그분의 부담. 어쨌든
고생하셨어요. 저 대신 성당 주변을 방금 막 돌아왔어요. 도와줘서 정말 청소하느라 지치고 최근 마가르 씨가 그러는데 그 음료 천사의 목 술집의 매출을 꽤 맛있다고 해요. 근데 줄 서 있는 아니면 제가 직접 어떤 게 좋으세요? 좋아요. 근데 다행이네요. 필요한 재료가 많진 않지만 맛 신선한 절은 고추가 있는 곳은 아는데 달콤달콤 꽃이 각자 재료 당신 같은 명예기사와 함께 참 빅토리아 수녀님께 반나절 휴가를 내긴 했는데 일단 가서 빅토리아 수녀님 바바라 부자님 속삭임의 숲에서 구이 네? 아까 친구와 약속이 있다면서 반나절 휴가를 내셨잖아요. 오늘은 좀 쉬실 줄 구체적인 이유는 하지만 그렇게 멀리 나가는 거면 실력 있는 명예 기사님과 좋아요. 그럼 외출 네, 갑 준비 끝. 여기에서 자라는 달콤달콤 꽃이 좋더라고요. 여기서 자주 달콤달콤 꽃을 채집하곤 하는데 오늘은 어째서 주변에 마물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? 이때부터 처리하고 찾는 게 좋겠어요.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. 역시 명예기사 잠깐 팔쪽을 다치시 안 돼요. 작은 상처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자, 다 됐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무슨 일이시... 다행이군요. 혹시 저는 정말 가까스로 빠져나왔어요. 부탁드려요. 제발 저 좀 치료해 주세요. 리더 이름이... 여기! 이 상처 좀 보세요. 딱 봐도 마물한테 당한 거...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합니까? 옷차림을 보니 구제님, 설마 당신까지... 알겠어요. 이런... 잠깐만요. 지금 보니... 부제님, 이제 그만 좀 하세요. 또 뭐요? 제가 무슨... 당신, 대체 뭡니까? 너무 막무가내잖아요. 치료 좀... 보자 하니까 정말... 잡을 테면 잡아보시지! 그래, 너 잘났다. 가면 되잖아. 고맙습니다. 방금 그분... 제... 설령 진짜... 하지만... 명예기사 주변에 그의 동료라도 있으면 큰일이니 매운 음료는 다음 기회에 전 먼저 몬드성으로 가...